이 TV나 잡지에서 인상적인 건물을 보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지만 막상 기회가 없을 때가 많죠. 이런 건축물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또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정경윤 기자입니다. 담쟁이로 덮인 벽돌 건물. 샛길처럼 옆으로 난 계단을 따라 들어가면 아늑한 예배당이 나옵니다. 누구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1981년 고 김숙은 건축가가 만든 교회입니다. 예배 시간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 곳이지만 모처럼 일반인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. 공간을 체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정말 달라요. 이게 정말 내 걸로 만들어지는 세포 하나하나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서. 오랜만이네. 영화 건축학개론의 주인공의 사무실로 등장했던 이곳은 실제 건축가 3명이 나눠 쓰는 사무실인데 이번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. 저희는 이제 건축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욕망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, 이런 거를 또 알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. 지난 13일부터 서울시내 건축물 28곳에서 진행된 건축물 개방 프로젝트 오픈하우스의 일환입니다. 우리는 계속 도시 살기는 하지만 굉장히 한정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 도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곳곳 작은 곳부터 큰 곳까지 많은 경험을 해야 도시를 알아가는 것 같고요. 뉴욕과 런던 등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서구 도시들에서 인기를 끈 프로젝트로 서울에서도 시작됐습니다. 도시 곳곳의 건축물에는 저마다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도시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